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캐스팅되면서 더큰 화제를 모았던 닥터 스트레인지의 예고편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예전부터 닥터 스트레인지를 요청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원작을 한 번도 보질 못해서 저한테도 익숙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11화에서 본게 전부인데 거기서는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의미가 없죠.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직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발매가 안 됐습니다. 영화가 개봉하니 발매할 것도 같아서 기다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스크린 정키의 영상과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준비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정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우선 닥터 스트레인지의 본명은 스티븐 스트레인지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보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쉴드에서 위험 요소로 감시하고 있던 사람 중한 명이었죠. 스티븐 스트레인지는 원래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실력은 굉장히 유능하지만 성격이 오만하고 건방이 하늘을 찔러서 굉장히 비호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서 손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의사가 손을 제대로 쓸수 없으니 어떻게 됐을지는 뻔하죠? 보시다시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손을 고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티벳에 가서 엔션트 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리하여 스티븐 스트레인지는 그의 밑에서 수련을 거쳐 최고의 마법사인 닥터 스트레인지로 거듭납니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번 예고편은 이 과정을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엔션트 원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것입니다. 틸다 스윈튼이 연기했고 영화에서도 여자로 나온다고 하더군요. 성별이 바뀐 건 상관없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한 명인 틸다 스윈튼이 연기했다는 걸로 만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기다리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틸다 스윈튼이 엔션트 원을 어떻게 연기했을지가 더 기대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말해서 마블 코믹스를 통틀어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캐릭터입니다. 얘는 그냥 노는 물이 다릅니다. 타노스처럼 우주에서 활동하는 악당들과도 맞짱을 뜰수 있는 최고의 마법사입니다. 그를 가리켜 소서러 수프림이라고도 부릅니다. 소서러 수프림은 지구만이 아니라 지구가 속한 차원 전체에서 가장 강한 딱 하나의 마법사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스크린 정키의 패널로 나온 사람들은 그가 너무 강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합류하기 까다로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참 재밌었는데, 어벤져스 1의 치타우리 종족 따위는 그냥 손가락 한번 튕기면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영화에 그만큼 강한 캐릭터가 있으면 재미도 없고 밸런스도 맞지 않으니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능력을 약화시키겠죠. 이 사진에서 보이는 건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지혜와 특별한 능력을 주는 아가모토의 눈입니다. 과거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볼수 있으며 빛을 발산하여 상대방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도 가능하고 사람의 마음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망토로는 하늘을 날 수도 있으니 대체 못하는 게 뭐지? 예고편에서 엔션트 원이 한대 치자 마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처럼 나오는 것도 닥터 스트레인지가 갖게 되는 능력 중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유체 이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분리하여 다른 차원을 넘나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는 지구도 지구지만 다른 차원에서까지 활동하는 능력자입니다. 너무 강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왜 나온 건지 이해가 되시죠? 치메텔 에지포르가 연기한 캐릭터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동료였으나 적으로 변하는 모르도 남작입니다. 원래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사형이었는데 스승인 엔션트 원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발각되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소서러 수프림이 되면서 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모르도 남작이 이번 영화에서는 악당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쩌면 1편에선 사형으로 함께 활동하다가 2편에서 본격적인 악당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레이첼 맥아담스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나 의사 시절의 후배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인간적인 면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슈퍼맨에게 있어서의 로이스 레인과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현재까지 가장 미스터리하게 남은 건 바로 매즈 미켈슨이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으나 아직까지 이거다 싶을 정도의 확신을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있어 최강의 적중 하나인 도르마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르마무는 다크 디멘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통치자이자 닥터 스트레인지조차 버거워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런 악당의 조카가 닥터 스트레인지의 아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무시무시한 존재가 벌써부터 주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케빈 파이기가 다크 디멘션이 영화에 등장한다고 말한 걸로 봐선 아마도 매즈 미켈슨이 그의 부하 중 하나거나 원작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르도 남작을 악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로 잠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원작을 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실 부분이고, 사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영화에서 마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였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기본적으로 마법사긴 하지만 그 마법을 우리가 아는 마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칫 관객의 몰입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자체가 어디까지나 공상이고 현실은 아니지만 최대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케빈 파이기는 마법을 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을 다룬 SF 영화든 마법을 다룬 판타지 영화든 허무맹랑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건 동일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과학의 실존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아이언맨 수트가 실현될 수도 있다고 믿는 것처럼 판타지적인 요소를 판타지의 세계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서 다룬다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마법 계열인 스칼렛 위치도 실험에 의해 탄생했고 그 능력을 정확히 마법이라고 지칭하진 않았죠. 그리고 케빈 파이기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을 과학 중에서도 특히 양자 역학의 일부로서 다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은 퍼뜩 떠오르신 게 있을 겁니다. 바로 앤트맨입니다. 앤트맨에 스포일러가 있으니 안 보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마지막에 앤트맨은 크기를 줄이고 줄여서 퀀텀 렐름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때는 여기서 닥터 스트레인지를 등장시킬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다고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앤트맨에서 볼 순 없었지만 퀀텀 렐름이 닥터 스트레인지를 위한 에피타이저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에서 말했다시피 닥터 스트레인지는 지구만이 아니라 다른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고편에서 앤션트 원은 스트레인지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현실은 수많은 것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즉, 닥터 스트레인지가 넘나드는 다른 차원 중 하나에 퀀텀 렐름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아예 모든 차원을 퀀텀 렐름, 다시 말해서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 인셉션을 절로 연상시키는 장면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케빈 파이기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영감을 얻은 영화 중 하나로 인셉션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촬영감독인 벤 데이비스는 애셔의 작품에 비유하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비슷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 신선한 묘사를 바랐는데 아무래도 제 기대가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이제 첫 번째 예고편이고 많은 걸 보여주진 않았으니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법을 사용하는 장면을 볼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는 곳은 그의 본거지이자 초자연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공간인 생텀 생토럼입니다. 원작과 마찬가지로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걸로 나온다고 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과연 닥터 스트레인지의 성격을 원작처럼 유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고편으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여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냉소적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원작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으면 합니다. 재벌은 남 못 준다는 말처럼 스티븐 스트레인지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어서도 까칠하고 시큰둥한 데다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슈퍼히어로라고 해서 모두 모범적일 순 없잖아요? 데드풀이 성공한 걸 봐도 이제 관객들이 뭔가 특이한 캐릭터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냥 막무가내인 사람은 아닙니다. 시빌워에서는 사태를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걸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중립을 지켰습니다. 시빌워가 일어난 계기가 어느 한쪽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유 때문이기도 했죠. 영화에서는 조금 괴팍한 성격만 유지해도 재미있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라고 하니까 개성 있는 캐릭터로 보여줬으면 합니다. 마블이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선 분명 또 하나 새로운 유형의 캐릭터로 소개할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예고편을 기다려보도록 하죠.